자, 그러면 네, 퀴즈 시간이 아직 다못 끝내신 분들은 네, 마저 끝내주시고요. 진도를 또 오늘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 그러니까 하나의 입력 배리어블을 가지고 하는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을 처음 이제 다뤄봤고요. 네, 복습을 간단하게 좀 하면, 뭐,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머신러닝에서는 이제 뭐, 언슈퍼바이즈드 러닝과 이제 슈퍼바이즈드 러닝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슈퍼바이즈드 러닝 중엔, 아마 퀴즈에도 있었겠지만, 이제 리그레션과 이제 클래스케이션이 있습니다. 이 슈퍼바이즈드 러닝은 지금 지난번에 배웠었던 저희가 예제 데이터를 잔뜩 주고, 그 어떤 입력으로 준 값과 출력으로 준값 간에, 이제 이런 수식에서의 어떤 정확한 A와 B 값을 정확한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 좀 최적의 값을 잘 도출을 해서 그래서 이제 어떤 입력 값이 주어져도 이제 Y 값을 다 이렇게 좀 어떤 예측치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래도 맞을 법한 그런 예측치를 어떤 X에 대해서도 다 도출을 해줄 수 있는 혹은 그런 예측 값을 줄수 있는 네. 그런 형태가 이 슈퍼바이즈드 러닝이었고요. 그다음에 이 슈퍼바이즈 러닝에는 이 클래스케이션과 리그레션이 있었는데 이 차이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타겟 배리어블 우리가 예측하고자 하는 값이 이제 실수인 경우 그래서 여기서는 뭐 집의 크기를 가지고 집의 가격을 예측하고 싶다라고 그러면 집의 가격이 우리의 이제 그 타겟 배리어블이고 이때는 이제 이 집의 가격은 실수이기 때문에 이거를 리그레션이라고 부르고 이제 클래스케이션은 그럼 뭐냐 그 타겟 배리어블이 그 어떤 실수 값이 아니라 약간 뭐 아니면 도 아니면 뭐 예를 들면 뭐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사람의 키와 몸무게를 줬을 때그 사람이 뭐 당뇨병이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그러면 그건 이제 둘 중에 하나로서 이제 그 분류의 문제이기 때문에 타겟 배리어블은 분류로 실수가 아니라 이걸 이제 그 범주형 변수 혹은 이제 카테고리컬 배리어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타겟 배리어블이 실수일 때 리얼 밸류드 때는 어떤 아웃풋일 때나 이제 그 카테고리컬 배리어블 때 요거에 따라서 이제 전자를 리그레션, 이제 후자를 클래스케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학습 데이터가 주어지면 저희는 큰 틀에서는 뭐 머신러닝에서 하는 것은 이 트레이닝 데이터를 이제 입력으로 우리 이제 외주 업체인 이 러닝 알고리즘에 주는데 이제 외주 업체를 저희가 선택을 먼저 해야지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 외주 업체의 선택은 이걸 이제 모델 셀렉션 혹은 모델의 선정이라고 해서 이제 뭐 X와 Y 간에 이제 요런 식을 쓸지, 요 이제 제곱의 식을 쓸지, 아니면 뭐 이런 1차식을 쓸지, 요거를 먼저 설정을 우리가 해주면, 그러면 이제 저희 학습 데이터를 주면 어떤 특정한 이 식에 따라서 여기서 이제 최적의 이제 A와 B, 여기서 뭐 A, B, C 값을 다 도출을 해주는 뭐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도출이 된 최종적인 이 식은, 그걸 저희가 이 하이파테시스라고 이제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외주 업체가 우리의 이제 학습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낸 어떤 최적의 그 입력으로부터 출력을 얻기 위한 도출된 식이다라고 했었고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그 학습 데이터의 기반은 이제 입력과 출력 데이터의 출력 변수의 어떤 관계식으로서 우리가 도출한 가설이라고 볼 수가 있고 네 그거를 얻으면 저희가 그 어떤 머신러닝의 학습이 끝난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어떤 X 값이 주어지든, 네, 이제 그 타겟 배리어블을 저희가 예측을 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이 모델이 도출되고 나면, 혹은 하이퍼테시스가 이제 결정이 되면, 그럼 이제 입력 어떤 X를 주든 이제 Y가 나오는. 네, 뭐 이랬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최적의 모델을 어떻게 노출을 하느냐. 네, 입출력 이렇게 이제 학습 데이터로서 주어졌을 때 이제 거기서 네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그 어떤 저희가 선정한 그 모델 예를 들면 1차식으로 쓰겠다라고 하면 뭐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실제로 이 세타 제로와 세타 원 혹은 이게 y는 ax 플러스 b에서 이제 a와 b에 해당하는 값들 요 a와 b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그러면 요 각각의 x 값을 요 식에 혹은 뭐요이 아래 식에 넣었을 때 나오는 값과 실제 주어진 타겟 그 배리어블의 이제 실제 값과 이제 차이를 최소화하도록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요
저희의 모델 파라메터를 결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좀 뭐 약간 지저분한데 이제 그때 보셨던 것처럼 이제 뭐 어떤 x가 이제 1일 때 이제 y가 3이었다 그러면은 이제 1차식으로 했으면 1을 넣으면 이제 네, 이 자리에 이제 1을 넣은 거죠. 그러면 얻어지는 값은 요 세타 0 플러스 세타 1 곱하기 1. 요게 이제 모델의 예측치고 그다음에 빼기 3. 이게 이제 실제로 주어진 y 값이니까 학습 데이터 첫 번째 학습 데이터에서 그래서 그 차이를 이제 제곱을 해주고 네, 두 번째 학습 데이터 2를 넣었을 때는 또 4를 4가 나와야 되고 그래서 요 식에다 2를 넣었을 때 그리고 요 빼기 4를 했을 때 값이 또 차이가 최소화되어야 하고 네 그래서 요거를 모든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서 쭉 쓰고 저희는 여기에 보셨던 것처럼 n분의 1 이라는 그 평균, 그러니까 M계의 학습 데이터가 있을 때 이제 그것을 평균을 내주는, 그러니까 여기 뒤쪽에서 이제 네, 저희의 좀 하이퍼테시스와 실제 주어진 Y 값의 차이를 가지고 여기다가 제곱을 네 해주고, 그다음에 이걸 다 더해주는 이 시그마라는 오퍼레이터가 있고, 그다음에 M분의 1이라는 이제 평균을 내주는 거, 그다음에 이제 2분의 1은 뭐 편의상 이제 저희가 쓰는 어떤 함수라고 했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학습 데이터 하나당 이제 평균적으로 발생하는 에러 값을 이렇게 식으로 나타냈고 이 식을 저희가 옵젝티브 펑션, 뭐 로스 펑션, 코스트 펑션 뭐 이렇게 불렀고 이걸 저희는 이제 미니마이즈, 이 차이를 이제 미니마이즈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세타 제로와 원을 잘 줄여가면서 미니마이즈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그다음엔 이 파라메터를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좀 전에 말씀드린 코스트 펑션을 미니마이즈하는 식으로 어떻게 학습을 하느냐 네, 그 과정이 이 그레이디언트 디센트라고 불리는 과정 그래서 이제 저희 코스트 펑션은 실제로 y는 ax 플러스 b 혹은 y는 세타 0 플러스 세타 1x에서의 그 우리 파라메터에 따라서 그 코스트 값이 바뀌는 즉 예측값과 이제 주어진 실제 값 간의 차이가 어떨 때는 크고 어떨 때는 작은 그러니까 세타 제로와 원에 따라서 이제 그 달라지는 값이었죠. 그래서 그 말은 이제 우리 코스트 펑션은 기본적으로 우리 파라메터에 대한 펑션이 되고요. 그 파라메터가 바뀌면 실제로 이제 코스트 값도 바뀌고 그래서 그에 따라서 이제 그 우리 코스트 펑션은 뭐 이런 식으로 저희의 파라메터가 이제 세타 제로, 세타 원두 개면 요거 두 개에 대한 이제 이 z 값이 그 실제 주어지는 함수 값으로 네 매핑이 되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펑션이 있을 때 여기서 가장 낮은 점즉 그러니까 이 함수를 미니마이즈를 해야 되니까 즉 차이를 최소화해야 되니까 그이 z 값 혹은 높이가 가장 작은 높이가 가장 낮은 그 점을 찾아가서 그 점에 실제 이제 세타 제로와 세타 원 값을 뽑아내면 그게 저희가 머신러닝에서 이제 학습 과정이라고 부르는 그래서 이제 최적의 이제 세타 제로와 세타 원 값을 도출해내는 과정이라고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한 방식으로서 이 그레이디언트 디센트라는 걸 받고 이거는 딱이 주변에만 보면 주변에를 보고 거기서 이제 실제로 방향이 낮아지는 방향이 어디인지를 그 각각의 변수에 대한 저희가 편미분을 구해갖고 그 편미분을 이제 어떤 상수 곱한 다음에 이제 그 실제 지금 현재 파라미터 값에서 이제 빼줌으로써 이제 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그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과정으로서 이런 저의 파라메터가 이제 x라고 불리는 파라메터일 때 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내 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 주어진 펑션에서 이제 이 펑션 네, 이 펑션을 미니마이즈하기 위해서는 뭐 이런 완전제곱식으로 풀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이거를 이제 아무 값이나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타 1을 그냥 4나 아니면 세타 1을 그냥 0이나 그냥 아무 값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값으로부터 이 이제 2차 함수에 대한 요 가장 최소값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반복적으로 이 값을 조금씩 업데이트하는 방식을 이제 배웠었고요, 저희가. 그래서 그게 이제 그레이디언트 디센트였고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제 요 도함수라는 거 이제 1차 미분 함수를 일단은 구해놓고 지금 현재 값인 4에다가 네, 요 도함수에다가 넣어보면 그때 이제 나오는 기울기 값 그러니까 이제 4를 넣으면 그때 이제 12가 나왔었죠. 그래서
11을 4로부터 이제 어떤 특정한 상수랑 곱해서 빼주면 그게 곧 여기서는 이제 요 지점에서 지금 여기서의 기울기가 10이라는 거를 구했고 그 다음엔 그 기울기를 빼줬을 때 이게 양수가 나왔다는 거 오른쪽으로 갈때 이제 또 올라간다는 뜻이니까 이번에 이제 왼쪽으로 가야 이제 실제로 경사가 낮은 고도가 낮은 점으로 저희가 갈 수가 있으니까 이제 4라는 현재 값에서 이제 0.1이라는 상수를 적당히 정한 어떤 상수를 이 10이라는 지금 현재의 그 기울기 값과 곱해서 그걸 이제 빼주는 식으로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빼주는 식으로 해서 2.8이라는 값을 도출을 해냈고 여기서도 또 다시 한번 2.8을 요 이제 그 그레이디언트 혹은 그 1차 미분 값에다 1차 미분 함수에다가 넣어서 이제 그때의 기울기 값을 구하고 그다음에 다시 0.1을 곱해서 이제 그간만큼 빼주고 그러면 이제 2.08이 되고 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차츰차츰 이제 업데이트를 해나가면 이제 저희가 최적의 값으로 이제 도달을 한다 혹은 가장 낮은 점으로 도착한다 뭐 이거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변수가 여러 개 있을 때 그러니까 저희는 파라미터가 y는 ax 플러스 b 혹은 세타 0 플러스 세타 1x 일때 세타 0와 1이 총 파라미터가 두 개가 있으니까 이런 두개 혹은 그 이상의 변수를 입력으로 가지는 펑션에서 저희가 그 역시 또 지금 말씀드린 그레이디언트 디센트를 수행하는 방식을 좀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가 했던 것이 바로 편미분이었죠. 그래서 요 이제 세타 0와 1에 대한 요 수식을 이제 세타 0에 대해서의 편미분을 하고 세타 1에 대해서의 편미분을 해놓고 그 다음에 어떤 현재점, 즉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어떤 현재점을 그냥 뭐 랜덤하게 뭐이 점에서부터 시작을 한다. 그럼 이 점에 실제 어떤 세타 0와 세타 1에 해당하는 그 좌표 값이 이건 랜덤하게 아무 점이나 뽑았을 때 이제 그 점의 좌표 값을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1과 2라고 한다면 그 값에서 저희는 그요 세타 제로에 대한 편미분과 세타 원에 대한 편미분을 네, 요 값을 대입을 하면 요 식을 이렇게 대입을 하면 네, 얻어지는 각각 변수에 대한 편미분 값이 있고 그러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과 2라는 현재 값 각각에 대해서 요 지금 구한 편미분에다가 어떤 스텝 사이즈 혹은 보폭이라고 불리는 어떤 정해진 상수를 곱해서 이제 이걸 빼주면 네, 저희는 업데이트된 요 값을 구할 수가 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었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실제로 요 이제 J의 세타 0, 1에서의 요 마이너스 1과 2를 넣었을 때그 함수 값이 얼마인지를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산에 이런 산에서 뭐 실제로 이게 떨어지는 어떤 그 과정을 거쳐서 뭔가 가게 되는데 이게 진짜로 이제 한번 떨어지는가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 1과 2를 원래 식에다가 한번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이죠. 그다음에 플러스 2의 제곱, 그다음에 3 하면 4, 3, 10이죠. 그냥 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엔 대입을 해보면 플러스 4, 그다음엔 마이너스 4, 5, 2, 10 플러스 3 이렇게 나오나요? 그럼 이게 얼마가 되는가를 보면 6이 나오나요, 지금? 네. 지금 현재는 6이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소리냐면 지금 현재 마이너스 1과 2라는 점에서 이때 함수값이 뭐냐면 6이라는 뜻이죠. 즉 그러니까 이 랜덤하게 시작한 점에서의 우리 펑션의 높이가 지금 6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지금 요거를 또 대입을 해야 되네요. 이게 좀 분수라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자 그러면 0.8의 제곱은 0.64죠 곱하기 3 1.1의 제곱은 1.21이죠 그럼 3.63 0.88 1.98 계산이 혹시 제가 틀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8432
그다음엔 5.5 플러스 3 맞나요? 이게 얼마인가? 아, 네. 요거 하면 마이너스 0.2 나오고 마이너스 5.8이네요. 4.25, 1.98, 6.23, 마이너스 5.8이죠. 그러면 네? 얼마라고요? 계산 어디 틀렸나요? 네? 4.27이요? 요거요? 아, 그러네요. 오케이. 5.7? 이 5.7인가요? 이렇게 돼요?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 0.55가 나오나요? 0.5? 맞아요? 오, 네. 자, 그러면, 아유, 감사합니다. 이 0.5.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굉장히 이제 드라마틱하게 떨어졌는데, 6에서 이제 0.5로 떨어졌죠, 지금. 그러니까 이제 함수의 값 혹은 그 고도가 이 산에서의 고도가 이제 6에서 이제 0.55로 이제 떨어진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를 했더니 네. 실제 이제 함수 값이 더 작아졌다. 그리고 이 j라는 펑션이 우리의 이제 에러를 나타내는 코스트 펑션이면 이 코스트 펑션이 줄어드는 거죠. 즉 주어진 입력 데이터를 넣었을 때 우리 예측치와 이제 실제로 주어진 값 간의 차이가 더 줄어드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이 과정을 여기 그러면 그 다음 과정은 이제 이두개 숫자를 다시금 여기와 여기에 넣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반미분을 구한 다음엔 이제 그 세타 제로와 세타 원을 지금 뭐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를 해서 또 이제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마 이 0.5보다 높이가 좀더 낮아질 것이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높이가 좀 낮아지는 네 이렇게 될것 같고요. 그다음엔 이거는 지금 뭐 보니까 0.55보다 좀 많이 더 낮아진다라고 하면 이게 사실 마이너스 값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j라는 펑션의 값이요. 뭐이 식은 제가 그냥 적당히 쓴 식이기 때문에 이게 뭐 마이너스가 될 수도 뭐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머신러닝에 쓰는 이제 코스트 펑션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에러 값의 제곱의 합 혹은 제곱의 평균이기 때문에 그 값은 0보다 작아지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제곱의 평균이니까요. 혹은 에러의 제곱의 평균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에러 값을 이제 그러니까 제곱을 했을 때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고 그 0보다 크거나 같은 것을 평균을 냈기 때문에 이제 보통 코스트 펑션은 이제 0보다 항상 크거나 같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저희가 손실이라고 불리는 게 손실이 뭐 500원 났다 그러고 500원을 잃은 거고 손실이 만 원이 났다 그럼 만 원을 잃을 건데 손실이 뭐 마이너스 1,000원 났다 그러면 이제 1,000원을 뭐 수익을 본 거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이 코스트 펑션이라고 할때이 손실이라는 값은 이제 0보다 항상 크거나 같은 값으로 보통 설정이 됩니다. 네. 질문 있으신가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아, 네. 요 식을 지난번에 이제 말씀을 드리지 못했는데, 이제 요게 이제 지금 말씀드린 혹은 지금 저희가 예제를 통해서 본그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repeat until convergence. 그러니까 이제 뭐 계속 반복해라라는 뜻이고, 지금 각각의 이제 파라미터, 그러니까 세타 제로와 세타 원 이런 두 개가 있으면 이제 j가 이제 0 혹은 1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각각의 파라미터는 원래 값이, 원래 그, 파라미터가 갖고 있던 값에서 스텝 사이즈를 빼고 그다음에 그 이제 우리의 코스트 펑션을 그 해당 파라미터로 이제 편미분한 거. 그 편미분한 거에다가 실제 세타 제로와 세타 원을 실제 대입한 거. 그래서 이제 실제로 요게 이제 네. 이제 그 세타 j에 대한 이제 편미분 값이 되고 이제 그거를 이제 알파와 곱해서 원래 값에서 빼줘라라는 뜻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네, 하여튼 뭐이 정도로 하고 이 네, 요 수도 코드는 너무 아, 요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면 각각 이제 그 템프 0과 템프 1은 이거를 이제 코딩을 할때 저희가 프로그래밍을 짤때 이제 뭔가 이제 임시 변수로서 이제 저장을 해두는 네, 그런 어떤 실제 이제 메모리 혹은 그 네, 임시 말 그대로 임시 변수이고요. 그 세타 제로에서부터 요걸 업데이트했고 세타 원으로부터 업데이트한 거 요거를 이제 요렇게 이제 임시 변수로서 기록을 해준 다음에 나중에 요거를 한 번에 이제 세타 제로 그러니까 여기 자리에 세타 제로 이렇게 쓰고 여기 자리에 세타 원 이렇게 쓴 것과 거의 똑같은 식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굳이 이렇게 이제 템포러리 베리어블인 템프 원 제로와 원을 이런 식으로 쓰게 된 이유는요. 이제 여기에 보시면 세타 제로를 여기서 가장 첫 번째 줄, 1번째 줄에서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면 요 다음 줄에서는 요 세타 제로가 요 자리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말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저희가 여기 지금 여기서 세타 제로와 세타 원이 이렇게 있을 때 그거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 각각의 이제 편미분 값에다가 넣었죠. 그래서 구한 값이 이제 마이너스 2와 9였습니다. 뭐 이거였는데,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업데이트를 했는데, 지금, 여기서, 여기가 이제 세타 제로로, 템프 제로가 아니라 세타 제로로 들어간다면 이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세타 제로가 지금 마이너스 1이었죠. 근데 이제 세타 제로가 이제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0.8로 업데이트가 만약에 되면, 저희는 세타 2에 대한 편미분을 구할 때, 즉이 식에다가 저희가 편미분을 구할 때는 세타 2는 당연히 2를 아, 세 죄송합니다. 세타 1은 당연히 2를 넣는데 세타 0 자리에는 지금 방금 뭔가 따끈따끈하게 업데이트한 세타 0를 넣을지 아니면 아까 이제 갖고 있던 요 마이너스 1을 그대로 넣을지 요 이제 이슈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레이디언트 디센트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모든 베리어블 지금 현재 베리어블이 이제 마이너스 1과 2라고 딱돼 있다 그러면 이 고정된 어떤 그 값을 가지고 일단 그 그레디언트를 싹다 구합니다. 그러니까 올드 카피를 가지고 네, 싹그 이제 각각의 변수에 대한 편미분을 다 구한 다음에 이 변수들은 그 편미분들에 대한 이제 업데이트를 이렇게 수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직전에 어떤 세타 제로를 업데이트했다 하더라도 세타 원에 대한 편미분을 구할 때는 세타 제로가 이제 업데이트 되기 이전에 갖고 있던 그 값으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뭐 그런 게 이제 좀 마이너하지만 그런 어떤 그 그레이디언트 디센트에서의 그네 실제로 네, 이런 어떤 특성이나 저희가 좀 주의할 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템프 제로와 템프 원을 이렇게 따로 두어서 네, 한 번에 이제 업데이트가 되도록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요 부분에서 이제 바로 윗줄에서 업데이트된 요 세타 제로가 바로 쓰이지 않도록 하려고 이렇게 식을 쓰게 됩니다. 자,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나타내진다 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엔 저희가 그 네, 이 부분은 대충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이 리니어 리그레션에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보여드린 이 예제, 그러니까 변수가 하나짜리일 때, 그리고 변수가 두 개짜리일 때, 실제로 이 펑션은 제가 그냥 적당하게 임의로 잡은 어떤 펑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지금 이 리니어 리그레션이라는 저희가 배우고 있는 이 머신러닝 프로블럼에 대해서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에서의 코스트 펑션이었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저희는 각각의 변수들의 이제 편미분을 구하면 되죠. 그러면 이게 뭐또 조금 뭐 지저분하긴 하지만 지금 보시면 우리의 이제 그 코스트 펑션은 요겁니다. 요식은 하여튼 좀잘 그래도 외워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델의 예측치와 그다음엔 그 트레이닝 데이터에서 주어진 그 실제 Y 값그 차이를 해갖고 제곱을 하고 그걸 다 더하고 그다음에 n분의 1을 하고 그다음에 2분의 1을 네, 해준다. 그런데 이제 그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이제 저희가 그 모델 셀렉션에서 선정한 그 모델은 바로 어떤 입력 변수 곱하기 이제 그 상수값
그다음에 이 y는 ax 플러스 b 꼴이었죠. 그러니까 이 저희의 가설은 혹은 하이퍼테시스는 이렇게 나타내실 수 있고 빼기 yi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만 그냥 대입을 한 겁니다. 자, 그다음엔 여기서 이제 저희는 세타 제로와 세타 원에 대한 편미분식을 구해야 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편미분을 한번 구해 보면 요 세타 제로에 대한 편미분, 네, 여기 이제 세타 제로에 대한 편미분을 한번 구해 보면, 자, 요 식을 이제 편미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저희가 뭐좀 쉬운 어떤 예제로서 말씀드렸던 요거. 예를 들면 x가 1일 때 y가 3이고 이제 x가 2일 때 y가 4다라고 했을 때 네, 그러면 요 위에 있는 식을 써보면 네, 2 곱하기 이제 n분의 1 요거고 그 다음에 이 시그마를 저희가 한번 풀어보면 세타 제로 플러스 세타 1 곱하기 1 1일 때 3이었죠? 이거의 제곱 이거고 플러스 세타 제로 플러스 세타 1 곱하기 2 마이너스 4의 제곱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쵸? 만약에 트레이닝 데이터가 딱두 개만 있다라고 하면 자 그러면 저희는 이거를 저희가 미분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세타 제로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면 먼저 요 세타 제로를 포함하는 요두 개의 식이 있습니다. 요거는 실제로 트레이닝 개수만큼 나오고 요거는 단지 요 이제 시그마를 푼 겁니다. 그러면 요 지금 빨갛게 제가 네모를 친 각각이 지금 세타 제로를 다 포함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세타 제로에 대한 편미분을 구하려면 저희는 얘에 대한 편미분을 구하고 얘에 대한 편미분을 구하고 그다음에 두 개를 더하면 됩니다. 그쵸? 두 개의 함수의 덧셈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그것의 미분은 각각을 미분한 다음에 더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엔 요첫 번째 네모를 볼 때, 이거는 지금 세타 제로에 대한 뭔가 제곱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저희가 미분을 한번 해보면 이게 합성함수 미분이 돼서 저희는 이걸 어떻게 하냐면 요만큼에 해당하는 거를 세타 제로를 포함하는 요거를 이제 큰 뭔가 라지 x로 보죠. 그래서 라지 x의 제곱에 대해서의 편미분을 써보면 이제 2 곱하기 세타 제로 플러스 세타 원 곱하기 1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옵니다. 큰요 이제 요 안에 있는 모의 제곱에 대한 요 식을 이제 편미분을 일단 하면 그러니까 미분을 세타 제로에 대해서 하면 일단 2 곱하기 이제 큰 덩어리 요만큼을 이렇게 쓰여지고요. 그다음엔 요 안으로 들어가서 바로 요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세타 제로에 대한 이제 미분을 또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세타 제로에 대해서 예, 미분은 이제 이거는 세타 제로 곱하기 1 플러스 어떤 상수니까요. 세타 1은 편미분으로 본다면 세타 제로에 대한 편미분으로 본다면 세타 1은 상수죠.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게 세타 제로에 대한 이제 1차식이 되고 세타 제로에 그 붙는 계수값은 여기 1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 곱하기 1이 됩니다. 이해 가세요? 안 가세요? 이게 다 저희가 뭔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합성함수 미분을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마찬가지로 또 해보면 2에다가 세타 제로 플러스 세타 1에 이제 2 마이너스 4 이렇게 됐고 왜냐하면 여기서는 요만큼이 큰 어떤 라지 x로서 x의 제곱을 미분하면 2x가 되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엔 곱하기 여긴 또 얼마가 붙어야 되죠? 곱하기 요 세타 제로 요 안으로 들어가면 세타 제로에 역시 또 1차식이잖아요. 근데 세타 제로 곱하기 1 그다음에 뒤에 이제 뭐 어떤 세타 1은 이제 상수 취급을 하니까 뒤쪽에 뭐 상수가 붙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것의 이제 미분은 1입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이 식을 다시 또쓸 수가 있냐면 이제 여기에 괄호가 있고요. 그다음엔 지금 보시면 여기 이제 요 2는 어디서 온 2냐? 바로 여기에서 온 2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항상 밖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2로 곱해지는. 그러면 걔가 바로
여기에 제가 그냥 임의로 여기가 만들어 두었던 사전에 만들어 두었던 2분의 1이잖아요. 쟤랑 이제 싹싹 약분이 됩니다. 자, 약분이 되면 이제 저희는 n분의 1이 남고요. n분의 1이 남고 그다음에 저희가 요만큼 이곧 뭐냐? 세타 제로 플러스 세타 원 곱하기 1 마이너스 3. 요게 그리고 여기서도 또 이만큼 이 뭐냐면 저희의 모델의 예측치와 그다음엔 실제값 주어진 타겟값 간의 차이를 이렇게 뺀 거죠. 예측치 빼기 실제값. 근데 아까 그 에러 코스 펑션에서 이 제곱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미분을 했기 때문에 제곱은 이제 1차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요거를 이 앞에 있는 이 부분을 다시 우리의 하이포테시스의 식으로 이렇게 나타내면 그거 빼기 yi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실제로 이자 또 이 부분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엔 저희 여기서 이제 그 곱하기 1을 했잖아요. 요 1은 어디서 온 1이냐 하면 바로 요 세타 제로랑 이 세타 제로는 항상 계수값이 이제 1이잖아요. 곱하기 이제 1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붙게 된 1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아무것도 없죠. 그냥 곱하기 1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위에 있는 식을 쭉 보면 이제 결국은 모델의 예측치 빼기 실측치 실제값 주어진 값 그거를 그냥 모든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서 다 더하고 그 다음에 n분의 1 이걸 해주는 것이 바로 누구의 편미분이냐면 세타 제로의 편미분입니다. 세타 제로. 자, 이거 아마 다 숙제로 저희가 유도 과정이랑 뭐 이런 거좀 간단한 예제까지 해갖고 숙제로 아마 또 하시게 될 거라. 이게 좀 괴롭거나 고통스러우실 수 있는데 이게 또 하여튼 이게 인공지능 다 이게 수학이라서 이게 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하여튼 이좀 핵심은 뭐냐면 핵심은 저희가 하여튼 합성함수 미분 그러니까 이제 미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적용한 것은 다항함수의 미분 합성함수의 미분 뭐 그냥 요런 거거든요. 그래서 뭐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혹시 좀또 복습이 필요하시면 또 한번 또 인터넷 찾아보시고 하면 또잘 뭔가 공식 같은 게 나와 있어서 지금 그런 저희가 알고 있는 그 미분의 공식들을 그냥 적용하고 있는 그런 지금 과정입니다. 자, 그 다음엔 저희가 세타 1에 대한 편미분을 보겠습니다. 세타 1에 대한 편미분. 자, 그러면 이 다시 이 위에 있는 요 식으로 돌아가세요. 세타 1에 대한 편미분을 하면 결국은 요게 세타 원이 지금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 뭔가 큰 덩어리의 제곱 플러스 또큰 덩어리의 제곱이 있기 때문에 또 다시 이렇게 이네좀 점점 지저분해져서 좀 그렇긴 하지만 요 2가 앞으로 나오고 그냥 요렇게 그냥 똑같이 나옵니다. 2의 x로서 큰 x제곱 큰 라지 x의 제곱을 미분하면 2의 x가 나왔고 여기까지 이제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디서 달라지냐면 세타 제로와 세타 원에 대한 편미분이 어디서 달라지냐면 바로 이 안에 있는 식이 이제는 세타 원의 계수값이 이번에 이제 얘가 상수 취급이 되죠. 그러면 이제 세타 원만을 이제 미지수로 본다면 역시 이 안에 있는 식은 세타 원의 1차식이고 세타 원에 붙은 계수값이 이제 1이기 때문에 바로 요 1이 지금 바깥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럼 아까랑 뭐 우연찮게 여기는 1이었습니다. 근데 요 1은 기본적으로 어디서 온 1이었냐? 바로 저희가 x 값이 지금 이 트레이닝 데이터에서 x 값이 1일 때 이제 3, y 값이 3이다. 해서 x 값이 1이었기 때문에 이제 세타 1과 곱해지게 된 그런 x 값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 예제에서는 이게 보시면 세타 1에 대해서는 곱하기 2가 붙어 있었죠. 이게 그러니까 두 번째 트레이닝 데이터의 이제 x 값이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요 자리만 달라지는 겁니다. 요 자리가 이번에는 이 위에 각각의 트레이닝 에러를 계산할 때 쓰였던 그 x 값 자체가 여기에 곱해지는 거죠. 그것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위의 식과 이 아래 식이 똑같습니다. 근데 이 아래 식에서는 즉 세타 1에 대한 편미분은 요거에다가 즉 모델의 예측값 빼기 실제값
요게 그러니까 예측값 빼기 실제값의 제곱이 우리의 에러였는데 그걸 미분을 하니까 이게 1승이 되니까 만들어진 요게 이제 곱하기 1 요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저희가 그 세타 1에 대한 현미분을 했을 때는 뭐가 튀어나오냐면 세타 1은 항상 x1과 곱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x값과 곱해져 있기 때문에 그 해당 트레이닝 데이터에서의 그 x값을 이렇게 곱해지. 이게 곧 저희의 그 네, 세타 1에 대한 이제 편미분 값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만큼 네, 요만큼이 있으면 요만큼을 저희가 매 모든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계산을 해서 그걸 이제 n 분의 1로 한다는 거죠. 질문 있으신가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제가 숙제로 나갈 문제 및또 시험에도 나올 문제를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걸 그냥 그대로 저희가 적용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면, 자, 저희 학습 데이터가 이제 1, 3, 뭐 2, 4, 뭐 그냥 뭐 1, 2, 3, 좀 숫자가 좀 재미가 없으니까 2에 5, 뭐 3에 7, 뭐 마이너스 1에 뭐4 이렇게 하겠습니다. 학습 데이터가 이렇게 3개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번 우리의 이제 그 리니어 리그레션의 옵젝티브 펑션을 쓰시오. 옵젝티브 펑션 일단 뭐 예를 들면 하이파테시스를 먼저 리니어 리그레션의 하이파테시스를 쓰시오 라고 한다면 이제 바로 여기 있는 요 H 세타 빼 X 뭐 I 혹은 뭐 XI를 이렇게 빼고 일단 이렇게 쓴다 그러면 이거는 바로 세타 0 플러스 세타 1 X 이렇게 되죠. 하이파테시스를 쓰시오 라고 그러면 이걸 쓰셔야 되고 2번 리니어 리그레션에서의 옵젝티브 펑션을 쓰시오 라고 한다면 J의 세타 0 세타 1 이거는 자 2의 이제 n분의 1 그다음엔 h 세타 x 아 이게 그게 있어야 되네요. 시그마가 시그마의 i가 1부터 m까지 이제 빼기 yi 그냥 이거 수식 그냥 그대로 쓴 겁니다. 이거 제곱 그죠? 근데 이제 이거에서 m이 얼마죠? 지금 여기서 3 트레이닝 데이터의 개수니까요. 그 다음엔 이제 요 h 세타 자리에 세타 아네 요거를 이제 세타 제로 플러스 세타 원 x 요거를 이제 대입을 해갖고 그 다음엔 요 2,5, 3,7, 마이너스 1,4를 저희가 대입을 해서 써본다면 자 세타 제로 곱하기 세타 원에 곱하기 2 빼기 5의 이제 제곱 그다음에 세타 제로 플러스 세타 원에 여기서 곱하기 얼마가 되죠? 두 번째 트레이닝 데이터에서는 x가 3이니까 네 그다음에 빼기 이게 7이 제곱이 나와야 되고 점점 공간이 압박이 있는데 아네 곱하기 얼마죠? 마이너스 빼기 4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괄호까지 닫고 네 됐죠? 이게 저희의 옵젝티브 펑션입니다. 이렇게 쓰실 줄을 알아야지 되겠죠? 자, 그다음엔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세타 제로와 세타 원은 이제 랜덤리 이니셜라이즈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로 할까요? 2와 1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 이거를 그레디언트 센트를 통해서 이제 한 번에 그레디언트 센트를 수행하시오. 뭐 요겁니다. 먼저 그러면 이거 3번은 지금 이때 코스트 펑션을 구하시오.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를 보시면 요거 그냥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면 코스트 펑션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E 플러스 X잖아요. E 플러스 1X. 그러면 2를 넣을 때는 3이 나오네요. 여기가 마이너스 2의 제곱이죠. 그 다음에 3을 넣을 땐 3이 5가 나오죠. 그죠? 빼기 7 하면 마이너스 2가 나오네요. 또 마이너스 2네요. 마이너스 1을 넣으면 1이 나오죠. 우리 예측값은. 그냥 요 자리에 x 값에다가 요것들을 각각 대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그럼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는 예측값은 1인데 지금 주어진 타겟 배리어블은 4니까 마이너스 1을 아니 1을 4로 1에서 4를 빼면 마이너스 3이 나오네요.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3의 제곱 이겁니다. 네, 여기다가 이제 2 곱하기 3분의 1이 되겠네요. 그죠? 그럼 2, 4, 4, 2, 8, 그다음에 3, 3, 9, 17. 네, 그러면 6분의 17, 뭐 이렇게 나오네요. 그쵸? 이게 현재 코스트 펑션의 값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어떤 그 함수의 그 높이였죠? 자, 그다음에 4번. 세타 제로와 세타 원의 편미분 값을 구하시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지금 요 테이블을 공간이 많이 좀 타이트하긴 하지만 자 H에 세타에 X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뭐 지금 현재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값에 대해서 예측값을 써보는 거죠. 그러면 아까 다 계산을 하긴 했는데 여기다 2만 더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4, 5, 1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 자리에다가 그냥 대입을 하는. 네. 여기 갖고는 좀 해결이 안 되겠네요. 여하튼 되게 중요한 테이블인데 요거를 하면 다 이제 네. 그 다음엔 저희가 h 세타 x 마이너스 y 요게 이제 아까 실제로 예측값 빼기 실제 값이었으니까 이게 마이너스 1 여기 좀 잘못됐죠. 여기가 3이죠. 그쵸? 그러니까 2를 이 자리에 넣은 거니까요. 그럼 4네요? 그럼 아까 얘 에러를 구하는 게 잘못됐나요? 아, 네. 이렇게 차근차근 했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자, 요 자리에 여기는 4가 들어가야 되고 4, 5, 1. 네,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 나오네요. 맞나요? 그러면 죄송하지만 여기가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나와야죠. 이 에러의 제곱이니까. 339. 이렇게 되나요, 그러면? 여기까지 틀린 거 있나요, 혹시?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는 됐고요. 저희는 이제 뭔가 편미분을 구해야 되겠죠? 자, 세타 제로에 대한 편미분은 어떻게 구할까를 생각해 보시면, 자, 요식 있었잖아요. 요 식, n분의 1의 예측값 빼기 실제값에 그냥 합이었습니다. 그러면 자, 이거는 뭐냐면 이게 3분의 1이 나올 거고요.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여기에선 변수가 전혀 안 보이고 이제 다 대입을 했기 때문에 변수가 없어지긴 했지만 어쨌건 네. 여기서 지금 저희가 편미분을 했을 때는 요 2가 이렇게 바깥으로 빠져나와서 다 지워졌겠죠. 그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 3분의 1에다가 결국은
예측값 빼기 실제 값이 결국 요거였잖아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그쵸? 그 말은 여기에 마이너스 1 곱하기 뭐냐면 그냥 1입니다. 1. 왜냐하면 이 1은 어디서 오는 거냐? 여기 자리. 여기 자리가 지금 요 세타 제로가 항상 개수가 1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없이 플러스 마이너스 요겁니다. 그냥 이게 세타 제로의 현미분입니다. 방금 전에 이제 유도한 식에 의해서. 그 다음에 세타 1에 대한 현미분식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3분의 1에 자, 요 마이너스 1이 네, 예측값 빼기 실제값이었죠. 여기다가 저희는 뭘 곱해줘야 되죠? 뭘 곱해줘야 되냐면 바로 요 xi. 그때 세타 1과 곱해졌던 요 x 값들. 그래서 이제 세타 1에 대한 편미분을 했을 때그 상수로 이제 빠지게 되는 그 값들. 그게 다름이 아니라 이제 실제 저희의 이제 x 값이었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1 곱하기 이때 당시 쓰였던 x 값이 뭐냐면 2죠. 그러니까 2. 그다음에 마이너스 2 곱하기 3. 네, 플러스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가 이 테이블을 완성을 하면 요 테이블을 완성을 하면 결국은 요세개 값에 제곱을 해서 합하고 2 곱하기 n분의 1을 하면 그게 곧 우리의 코스 펑션의 현재 값이고, 그 다음엔 세타 제로와 세타 원에 대한 편미분 값은 요 지금 h 세타 x 마이너스 y라는 요 값,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요거를 그냥 평균을 내면 곧 그게 세타 제로라는 y절편의 그레디언트 값이고, 그 다음에 요것과 요거, 요것과 요거, 요것과 요거, 요거를 곱한 값이 요 값들의 이제 그 평균 값은 바로 세타 1에 대한 편미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했고. 그 다음엔 뭐 2에다가 뭐 요거, 뭐 0.1이라는 스텝 사이즈 이렇게 해갖고 이제 세타 제로 업데이트하고 요 1에다가 또 아니 뭐다 한번 직접 써보겠습니다. 완결성을 위해서 저희가 세타 제로에 이제 이거는 어떻게 업데이트가 되느냐? 이제 2라는 값, 원래 있던 값에 이제 0.1에 그다음엔 네.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럼 이거는 2.2가 됐네요. 그다음엔 세타 1은 1에다가 빼기 역시 또 스텝 사이즈에 이거는 마이너스 2, 6,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나요? 그럼 얼마 나오겠죠? 네, 이렇게 이제 세타 제로와 이제 원이 업데이트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엔 이때 이제 코스트 펑션은 다시금 이 업데이트된 세타 제로와 세타 원에 대해서 요 테이블에서 요 값과 요 값이 있잖아요. 요 값을 다시금 업데이트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그때 네, 그때 다시 이제 새로 업데이트된 세타 제로와 원에 대한 이제 예측치가 나오고, 그때에 대한 예측치 빼기 실제 값이 나오고, 네. 뭐 그렇게 돼서 이제 그, 네. 다시금 그 편미분을 또 구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세타 제로와 원을 다시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그다음에 이것에 이제 약간은 좀 직관적인 어떤 수학적으로는 뭐 이렇게 되는 거는 저희가 알겠는데, 뭐 이게 좀 네, 한번 좀 뭔가 좀더 직관적으로 지금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2,5, 3,7 요거를 한번
저희가 한번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 한번 좀 그려보겠습니다. 공간을 여기서 계속 짜내려니 어려운데. 네. 이게 지금 보시면 2일 때 5고요. 여기가 우리 트레이닝 데이터입니다. 3일 때 7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일 때 4고. 뭐 대충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주어진 학습 데이터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직관적으로 여기서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을 할 때는 뭔가 뭐 이렇게 된다면 에러는 뭐냐면 여기 여기는 거의 에러가 없네요. 여기 뭐 이런 거잖아요. 네. 자, 그러면 이게 뭐 하여튼 여기를 잘 관통해서 그 에러 값들을 최소화하는 게뭐 제일 좋을 텐데. 지금 이제 요 상황을 보겠습니다. Y절편은 2고 기울기는 1인. 그러면 이제 뭔가 여기가 2가 이 정도가 있고 뭐한 뭐요 정도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그래서 여기가 대충 2가 되는 거고요. 네, 그러면 마이너스 1이었을 때는 마이너스 1이었을 때는 지금 현재 y 값은 1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차이가 요만큼 생겼고, 그리고 2일 때는 4였는데, 함수 값이 4였는데, 네, 여기가 지금 1, 여기가 지금 1이고, 여기가 네. 여기가 3, 여기가 1. 차이만 보면 여기가 2, 뭐 이렇게 되네요. 지금 하여튼 이런 상황입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이 경우는 이 예측치 빼기 실제 값이라면 여기가 다 지금 차이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렇게 지금 다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 다음엔 지금 여기서는 Y절편은 지금 2였는데 지금 요 이제 예측치가 다 실제 값보다 지금 underestimated 되어져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그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만큼이 지금 네, 요만큼 다 실제 값보다 낮게 하여튼 측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요 값을 다 더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을 다 더한 다음에 그러니까 세타 제로에 대한 편미분을 저희가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것의 평균, 즉 그러니까 마이너스 2가 평균값으로 나오죠. 그러면 그거를 원래 우리가 갖고 있는 y절편에다가 0.1이라는 어떤 스텝 사이즈를 곱해서 빼주면 그러면 저희의 y절편은 지금 보셨듯이 2에서 2.2로 바뀌죠. 그럼 이 말은 이거를 여기서 이제 전체적으로 underestimate 및 overestimate한 그 정도를 저희가 구해서 평균을 한 점당의 평균을 내면 예, 그거에다가 이제 스텝 사이즈를 곱해준 다음에 이제 그 y절편을 이제 올리고 내리고를 하는데 지금 다 underestimate를 했기 때문에 예, 이게 다 마이너스 값이 나왔고요. 예측치 빼기 실제 값이. 그다음에 그걸 다시 그레디언트 디센트니까 그게 곧 세타 제로의 그레디언트고 거기다 이제 마이너스를 해갖고 그러니까 그 값을 다시 빼준다는 것은 저희 y절편을 이렇게 조금 올려준다는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울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2에다가 3을 여기다가는 2를 여기다가는 마이너스 1을 이렇게 곱해줘서 뭔가 해준다는 말은 이 기울기도 뭔가 이 차이를 좀 줄이는 방향으로 이제 기울기도 좀 적당히 업데이트가 되는 겁니다. 네, 뭐 결국은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요만큼의 뭔가 이제 용수철 같이 생각을 해본다면 요 하여튼 차이를 좀 줄이는 방향으로 이제 그 기울기와 y절편이 다 업데이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세타 제로 같은 경우는 이 약간 뭐 용수철의 상황에서 뭐 이렇게 되어져 있을 때 여기가 이렇게 관통이 된다. 근데 요 차이 지금 요 이제 요만큼을 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측치에서 실제 값을 뺐더니 마이너스 1이 나왔고
여기는 실제로 오버 에스티메이트를 해갖고 3이 나왔고, 여기는 이제 언더 에스티메이트 마이너스 2가 나왔다.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 용수철을 다 동일한 정도로 위에서도 땡기고 있고 아래에서도 땡기고 있기 때문에 이 값을 다 더하면 이제 0이 되잖아요. 그럼 이 경우는 결국 y절편은 이 상황에서는 업데이트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y절편에 대한 편미분 값은 이제 0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어쨌건 그래서 지금 저희가 뭔가 기계적으로 했던 지금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풀어갔던 편미분을 유도를 해갖고 그 식의 대입을 해서 그걸 편미분을 가지고 그 각각 세타 제로와 원에 대한 업데이팅 과정은 결국 저희한테 주어진 이 세타 제로와 세타 원, 그러니까 임의의 값에서부터 출발한 여기서 다 뭔가 이런 에러 값들을 구하고, 네, 그것들을 가지고 그레디언트를 구한 다음에 그것들을 좀 점차로 하여튼 요 점을 좀잘 관통해서 그 에러 값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뭔가 그런 과정이라고 직관적으로는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그래서 하여튼 뭐 이런 것들, 이 어떤 이런 심플한 예제에 대해서 이제 뭐 숙제 및 이제 시험으로 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큰 문제여서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뭐 이것도 이제 또 다른 어떤 그런 예제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어떤 임의의 아까 그 집의 크기와 가격의 예제에서 이제 임의의 어떤 세타 제로와 세타 원을 가지고 시작을 했을 때 지금 그러면 뭐 이게 다 이렇게 다 그려보면 이게 오버 및 언더 에스티메이트 하고 있는 그래서 예측치 빼기 실제 값은 실제로 여기서는 예측치가 더 낮기 때문에 뭐 마이너스 값 여기서는 예측치가 이제 실제로 주어진 것보다 더 높기 때문에 플러스 값뭐 이런 식의 편차들이 바로 여기서 보인 저희가 이제 이야기했던 요런 값들이 되고요. 네, 요런 값들을 가지고 뭔가 네. 이제 y절편과 이제 기울기 값이 적절하게 업데이트가 되면서 네, 점차로 이렇게 뭔가 이걸 동영상처럼 생각을 해 보시면 이제 y절편과 이제 기울기 값이 기울기 값은 얼토당토하게 마이너스로 시작을 했다가 점점 이제 양수로 바뀌어 갖고 뭔가 이런 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최저의 값으로 노출을 해 나가는 과정으로 볼 수가 있고 그때 이제 그 어떤 그 저희 코스 펑션에서의 그 점의 저그 고도들이 고도가 점점 이제 낮아져서 이렇게 가장 낮은 저점으로 가고 있는 과정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엔 그 과정이 아까 여기서 저희가 미처 계산을 하진 않았지만 여기서 세타 제로와 세타 원의 요 업데이트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 코스트 펑션을 구해 보면 아까 저희가 구했던 코스트 펑션인 요 6분의 14보다 더 아마 낮은 값이 나올 겁니다. 네. 근데 뭐 이게 지금 세타 제로와 세타 원이 좀 약간 지저분하게 좀 계산이 좀 바로 넣었을 땐좀 어렵게 생겨서 네, 그거는 계산은 저희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뭐 지금 이러한 방식을요, 보통 배치 그레이디언트 디센트라고 하고요. 이 배치 그레이디언트 디센트는 지금 저희가 지금 여기서 그레이디언트 디센트를 이제 수행할 때뭐 당연히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유도한 이 그레이디언트식, 그러니까 세타 제로와 세타 원에 대한 편미분식은 이 모든 데이터 아이템에 대한 요 네, 모든 데이터 아이템에 대한 요 편차 혹은 예측치 빼기 실제값 네, 요거를 지금 다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점에서 발생되고 있는 에러를 다 고려를 해서 편미분 값을 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방식을 저희가 이제 배치 그레이디언트 센트라고 하고요. 그럼 배치 그레이디언트 센트가 아닌 다른 그레이디언트 센트는 뭐가 있느냐? 아, 이제 보통 이게 뭐 스타케스틱 그레이디언트 디센트라고 하는 방식이 좀 있고요. 혹은 이제 스타케스틱 그레이디언트 디센트의 좀또 다른 어떤 변종으로서 이제 미니 배치 그레이디언트 디센트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참고 삼아만 좀 말씀을 드리면 근데 뭐 실제로 이제 딥러닝이라든가 이제 실제로 이제 학습 데이터가 굉장히 많을 때 이제
이런 방식을 거의 필수적으로 좀 사용을 하는데요. 이게 어떻게 하냐면 지금 이 테이블이 저희가 뭐한 100개쯤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x 주어진 x와 주어진 y와 그다음에 뭐 주어진 h 세타 x와 뭐 차이와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 테이블이 쭉 이렇게 있어서 총 트레이닝 데이터가 뭐한 100개쯤 된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거를 계산할 때한 번에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하기 위해서 업데이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세타 제로와 세타 원에 대한 그레디언트는 당연히 이 테이블의 모든 로우, 네, 모든 학습 데이터에서의 예측치를 다 구하고, 네, 거기에서의 이제 실제 값을 빼고 뭐 이거를 다 합산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이 트레이닝 데이터가 100개가 아니라 실제로 뭐한 100만 개, 뭐 1000만 개 굉장히 많아지면 그레디언트 디센트 업데이트 요거 한번 하는 과정이 이 화살표 원래 있었나요? 까만 거. 네. 한 번에 업데이트라는 과정이 이 모든 학습 데이터에 대한 다 뭔가 예측치를 구해내고 그다음에 실제 값을 빼고 이런 과정이 너무 좀 번거로 아니면 데이터가 너무 많으면 이거를 매번 하는 게좀 버거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저희가 좀 약간 계산을 효율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데이터를 좀 뜨문뜨문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레디언트 센트 첫 번째 스텝의 그레디언트 센트를 할 때는 뭐 예를 들면 100개에서 예를 들면 한 20개 정도만 사용을 하는 겁니다. 20개. 그러니까 21번째부터 100번째까지 데이터에 대해서의 예측치 빼기 실제 값을 아예 저희는 안 구하고 이딱 20개에 대해서만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평균도 20개에 대해서만 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업데이트된 세타 제로와 세타 원이 있으면 또이두 번째 20개에 대해서 또 하는 거죠. 21번째 데이터 아이템부터 40번째까지. 네, 이렇게 해서 총이 100개의 데이터를 한 바퀴를 다 돌면 총몇 번을 그레디언트 센터 업데이트를 하냐면 이제 5번의 그레디언트 센터 업데이트를 하면 100개의 데이터를 한 번씩 쫙 저희가 스윕 혹은 한 번씩 쫙딱 훑은 게 되죠. 즉 100개의 학습 데이터에 대한 에러를 그래도 한 번씩은 다 반영을 해갖고 저희가 그 파라미터를 업데이트를 한게 되죠. 그래서 이런 방식을 이제 미니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부릅니다. 미니 배치라는 말은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이게 풀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의 약자로서 약간 FM처럼 이제 그좀 네, 곧이곧대로 그냥 모든 데이터를 그 그레디언트 디센트 한번한번할 때마다 모든 데이터를 다 반영을 하는. 다 예측치를 또 구해내고 거기서 또 실제값 빼고 뭐 이런 거를 다 하는 과정이었다면 이게 하여튼 너무 많은 데이터가 너무 많으면 이 과정이 좀 실제로 너무 버거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 중에 이제 일부만을 사용해서 한 번에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수행을 하냐고 또그 다음 데이터 일부를 사용해서 이제 그래서 이제 풀 배치는 이 100개가 있으면 100개를 다 사용하고 그리고 미니 배치는 한 번에 그레디언트 디센트 업데이트를 할때이 일부 데이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 이제 20개라고 한다면 20개가 이제 미니 배치의 사이즈가 되는 겁니다. 풀 배치 사이즈는 당연히 우리 학습 데이터의 개수인 100이고요. 미니 배치의 사이즈는 이제 20이 됩니다. 그 다음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 총 100개의 데이터를 한 바퀴를 다 돌았다. 이한 바퀴를 다 돌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다섯 번의 그레이디언트 디센트 업데이트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5번의 그레이디언트 디센트 업데이트 이거를 보통 이제 저희가 이 5번의 반복 작업이다 해갖고 5 이터레이션즈라고 하고요. 지금 이 경우 5 이터레이션을 해서 데이터 한 바퀴를 저희가 돌았잖아요. 한 번씩 다 훑은 게 되고 이 데이터 한번 훑은 이 과정을 뭐라고 부르냐면 한 에포크라고 표현을 합니다. 에포크라는 거는 뭐 시대 뭐 이런 뜻인데 이제 한 에포크, 두 에포크, 세 에포크 돌았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저희 데이터를 그래도 한 번씩 쫙 이제 풀 스윕, 한 번에 풀 스윕을 하는 것을 이제 원 에포크라고 하고 그것은 몇 이터레이션이냐? 바로 저희 미니 배치 사이즈랑 이제 미니 배치 사이즈는 이게 이제 20개다. 이러면 그리고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가 100이다. 그러면 풀 배치 사이즈인 100
혹은 트레이닝 데이터 사이즈 100을 이제 미니 배치 사이즈 20으로 나누면 이게 다섯 이터레이션이 나오고 이게 곧 이제 말씀드린 한 에포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극단적으로 이 미니 배치 사이즈 를 1로 할 수도 있습니다. 1. 그렇죠? 1로 하면 이제 몇 이터레이션을 돌아야 한 에포크가 나오냐? 결국 트레이닝 데이터의 개수인 이제 100 이터레이션이 이제 한 에포크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미니 배치 사이즈가 1일 때 이거를 이제 저희가 뭐라 부르냐면 스타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미니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 스타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그다음 풀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 뭐 이렇게 이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저희가 이제 뭐 딥러닝에서도요 이런 이야기를 이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요. 이게 뭐 필수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저희가 뭐 감정 분석을 하는 딥러닝 알고리즘을 뭔가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서 뭔가 우리 학습 데이터로 학습을 시켰더니 뭐몇 에포크 만에 모델이 수렴했다. 그래서 뭐30 에포크 만에 우리가 모델이 수렴을 했다라는 말은 30 에포크, 그러니까 미니 배치 사이즈가 얼마고 그래서 몇 이터레이션이 한 에포크에 해당이 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30번을 이제 훑어가면서 이제 학습을 반복적으로 해서 그레디언트 디센트 업데이트를 했더니 그 파라메터가 실제로 그 아까 말씀드린 가장 저점에 해당하는 거기에 도달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또 딥러닝 쪽에서는 저희가 이게 좀 조금 약간 딴 얘기, 조금 약간 약간 좀 주제에서 벗어난 걸수 있지만 저희가 이거를 보통 이제 랜덤 이니셜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아까도 보시면 여기서 제가 이제 2랑 1 이런 값은 제가 그냥 임의로 들인 값이잖아요. 임의로 들인 값이면 이게 사실 이 산의 전체적인 모양에서 볼때 산에서 굉장히 이제 뭐 높은, 그러니까 랜덤하게 시작을 하면 산에서 뭐 굉장히 높은 지점에서 시작을 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뭐 내려가야 되는 이 스텝이 혹은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 업데이트하는 과정이 굉장히 좀 오랜 반복적인 이 업데이트 과정을 해야만 저점에 도달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누군가가 또 어떤 좀 좋은 이니셜라이제이션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약간 이쯤에서 시작을 하면 누군가 하여튼 준 파라메터 값이 한 이쯤 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가장 낮은 점에 도달하는 횟수는 몇번안 해도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자연어 처리 쪽에서 뭐 요즘 또 많이 회자되고 있는 모델 중에 하나가 뭐 BERT 뭐 하여튼 XLNet 뭐 GPT-2 뭐 그다음에 뭐네 하여튼 이런저런 알고리즘들이 좀 하여튼 있는데요. 이런 알고리즘들이 뭐냐면 어떤 우리 태스크에 어떤 네. 야, 뭐 요런 점을 줍니다. 그러면 걔가 제공해주는, 그러니까 저희가 랜덤하게 이니셜라이즈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걔그 모델이 이제 제공해준 파라메터를 썼더니 이제 여기서 시작을 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어떤 특성에 의해서. 그랬더니 우리가 랜덤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했더니 뭐한 달여를이 걸릴 학습 시간을, 즉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한 100의 포크 돌려서 이제 겨우 컨버지가 될 그런 형태의 모델을 이제 어떤 뭐좀 누군가 이제 잘 만들어 놓은 그 모델을 가지고 이제 이니셜라이즈 그 거기서 준 이니셜라이제이션 사용했더니 뭐한 두세 번의 에포크 만에 이제 수렴이 되더라. 뭐 이런 이야기, 이런 스토리가 최근에 이제 뭐 딥러닝에서 또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저희가 뭐 아마 뭐 코딩 뭐 숙제라든가 저희가 뭐 가능하다면 여기 수업에서도 간단하게 요 미니 배치, 그다음에 에포크 이터레이션 이런 것들을 또 실제로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제가 10시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아, 나도 한 번.
하고 하면 자동 저장이 되는 거 같죠.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아마 잘 되셨을 건데 한번 그 색상이 불 그 주황색으로 그대로 있더라고요. 언제 확인을 해볼게요. 학번이 어떻게 되시나요? 아, 이거 잘 된 것 같습니다. 016001. 됐나요? 네, 됐습니다. 그 녹색으로 된 거. 아, 516. 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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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학번이 혹시 어떻게 되시나요? 이게 아마 1601이요.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계속 하겠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뭐, 뭐 제가 마이클 조던 뭐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설명했었죠. AI랑 머신러닝이랑 이런 거 했죠. 네. 그래서 이제 이 AI가 이제 가장 큰 카테고리고, 어? 네. 아,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문제는 이제 AI가 가장 큰 카테고리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클래스피케이션과 이제 리그레션 중에 이제 그 네, 이 같은 경우 이제 템퍼러처를 프리딕트하는 거니까 템퍼러처는 당연히 이제 리얼 밸류도 된 타겟 밸류이기 때문에 이제 리그레션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생긴 거를 이제 저희가 뭐 코스 펑션, 그 다음에 뭐 옵젝티브 펑션, 이제 로스 펑션이라고도 또 부르고요. 이게 다 좀 하여튼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 H는 이제 hypothesis. 이걸 한글로 쓰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네. 네, 그래서 뭐 네, 대부분 뭐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네, 그러면 저희가 다음 챕터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챕터는 이제 여전히 저희가 리니어 리그레션을 하는데, 여기서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변수가, 입력 변수가 아까는 하나였잖아요. 그러니까 집의 크기 하나만을 가지고 이제 집의 가격을 예측하는, 그래서 y는 뭐 세타 0 플러스 세타 1x 이렇게 이제 입력 변수 하나를 받는 경우였고, 이제는 입력 변수가 이제 여러 개일 때, 그러니까 집의 크기와 그 다음에 뭐 집의 집이 가지는 뭐 방의 개수 혹은 화장실의 개수, 그 다음에 뭐 집의 층수라든가 뭐 이런 이제 추가적인 어떤 정보가 입력으로 주어질 때 이제 집의 가격을 예측을 하는 데 있어서는 뭐 당연히 더 잘 하겠죠. 뭐 그건 뭐 당연한 이야기일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추가적인 이런 입력 변수가 있을 때 이제 어떻게 그 리니어 리그레션을 또 저희가 배웠던 것을 확장할 수가 있느냐, 뭐 요거를 하는 건데요. 뭐 내용은 거의 좀 그대로라 뭐 네. 이제 하나일 땐 이렇고 여러 개는 뭐 지금 여기서 보셨던 것처럼 뭐 방의 개수 뭐 마루도 개수가 있나 모르겠는데요. 네. 그 다음에 뭐 집에 어떤 연식, 언제 지어졌는지. 네. 그 다음에 아까 뭐 있었던 그 집의 크기. 여러 개가 있을 때 이제 그 집의 가격을 예측하는 거를 지금 해보고자 합니다. 네. 그러면 아까 이 N은 뭐 학습, 네. 여기 M이 아까 그 학습 데이터의 개수였다면 이번에는 또 m이랑 또 다른 이제 상수로서 이제 n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요 n은 이제 저희가 뭐라고 정의를 할 수 있냐면 이제 number of features. 그래서 이제 주어진 이제 입력 변수의 개수. 그리고 입력 변수 하나하나를 저희가 feature라고 이 어떤 데이터 아이템을 나타내는 특질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이 특징의 개수 혹은 이거 feature랑 뭐 dimension이랑 attribute 다 같은 말이라고 제가 아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feature 디멘전, 그다음에 뭐 애트리뷰트, 네, 다 이제 같은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 데이터 아이템에 주어지는 이 피처의 개수를 저희는 n이라고 정의를 하고, 여기서는 n이 4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타겟 베리어블은 저희가 예측을 해야 되니까 얘는 당연히 열 외이고 이제 주어지는 입력 변수가 총 4개니까요. 자, 그다음에 이 xi를 아까 그 i 번째 데이터의 이제 그 입력 피처라고 저희가 사용을 했지만, 이번에 입력 피처가 이제 여러 개이기 때문에 i 번째 데이터가 가지는 이제 j 번째 피처를 저희가 또 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x4 이렇게 쓴 거는 두 번째 트레이닝 데이터, 즉 얘고, 그다음에 세 번째 피처,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얘입니다. 그래서 요게 요 2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지금 이 왼쪽 위에 있는 이 테이블에 각각의 값들을 저희가 지칭하는. 참고로 얘는 뭐냐? 얘는 이제 y였죠? y의 1, 얘는 y의 2 이렇게 되죠. 그리고 타겟 배리어블은 실제로 이제 여러 개 타겟 배리어블도 여러 개가 될수 있을까를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제 타겟 배리어블을 한 번에 하나씩만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집의 가격을 예측하는 것과 동시에 이 집이 뭐 글쎄요 뭐이 집이 언제 뭐 재개발될지 그 재개발되는 시점까지 남은 시간을 저희가 예측하겠다라고 하면 그또 다른 타겟 배리어블로서 뭐 이런 변수를 또 고려할 수가 있지만 어쨌건 타겟 배리어블은 이제 여러 개가 아닌 그냥 한 번에 하나만 네, 고려를 해갖고 그때그때 그 하나하나 그 서로 다른 타겟 배리어블에 대한 이제 각각 서로 다른 이제 모델을 만들어 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엔 저희가 입력 변수가 이제 스칼라, 그러니까 값이 하나가 아니라 이제 여러 개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가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피처 벡터라고 이야기합니다. 피처 벡터. 그러니까 피처가 여러 개니까 그걸 이제 하나가 아니라 이제 여러 개로 나타낼 수 있는 벡터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피처 벡터라고 하고 그 피처 벡터는 이제 예를 들면 두 번째 데이터 아이템이 가지는 피처 벡터인 집의 크기는 1416 이제 제곱 피트, 스퀘어 피트, 그다음에 방의 개수는 3개, 마루의 개수는 2개, 이제 집이 지금 연식이 40년째 됐다. 네. 그러면 그것들에 해당하는 요 값들을 이렇게 길쭉한 요 컬럼 벡터로 쓴 것이 요게 이제 피처 벡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제 벡터. 그러니까 벡터는 이제 원디멘셔널 어레이죠. 뭐 이렇게 생긴 게 이제 벡터이죠. 그리고 이 벡터는 기본적으로 이제 컬럼 벡터와 로우 벡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x2를 이렇게 쓸 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x의 2를 뭐 예를 들면 뭐1416 그다음에 3, 2, 40뭐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이제 그 가로로 나타내는 것을 이제 저희는 로우 벡터라고 하고요. 이런 행처럼 생겨 있는 이 로우 벡터라고 하고 이렇게 세로로 나타내는 것을 이제 컬럼 벡터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이제 많은 벡터를 나타낼 때는 저희가 이 컬럼 벡터를 디폴트로 사용하게 되고요. 진짜 필요해서 이제 로우 벡터를 이제 나타내야 되겠다라고 하면 먼저 이 컬럼 벡터를 정의를 해준 다음에 그 벡터에 이제 트랜스포즈라는 연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랜스포즈 이렇게 이 T를 이제 위첨자를 써서 이 트랜스포즈를 쓰면 이거는 곧 뭔가 이 로우 벡터를 나타내는 형태가 되죠. 그래서 뭐 트랜스포즈 관련해서는 좀 네. 좀 짚고 넘어간다면 네. 이게 꼭뭐 행렬, 그러니까 벡터에 대해서만 정의되는 건 아니고 만약에 이제 요런 행렬, 그러니까 이제 2차원 배열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이 트랜스포즈라고 하는 요 위첨자로 쓰는 이 T는요. 다 아시나요? 배우셨나요? 트랜스포즈? 네,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이제 요런 대각선을 이렇게 긋습니다. 네, 대각선 이제 왼쪽 위에서 이제 오른쪽 아래로 쭉 뻗어나가는 이런 대각선을 긋고 요 대각선을 중심으로 이렇게 대칭을 플립을 하는 겁니다. 180도 플립을 해갖고 요 그러면 3이 6의 자리에 6은 이 3의 자리로 오고 이 5는 이제 이쪽으로 가고요. 네, 그 다음에 요 2는 또 요쪽으로 가는 거죠. 뭐그 다음에 저쪽에서 저 오른쪽에서 이제 네, 왼쪽 아래로 넘어올 것은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트랜스포즈라는 게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6이 3 자리로 3이 6의 자리로 네. 그 다음에 대각선에 있는 애들은 당연히 움직이지 않고요. 네, 그래서 요게 하여튼 트랜스포즈입니다. 이렇게 딱 꼬치를 껴갖고 이렇게 딱 180도 회전한 뭐 그런 형태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트랜스포즈를 하면 지금 보면 예를 들면 135라는 요 컬럼 벡터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의 이제 트랜스포즈는 바로 135라는 로우 벡터가 되는 거죠. 그건 왜 그러냐면 여기도 당연히 이제 대각선으로 이제 그 꼬치를 끼면은 이제 요렇게 되고요. 네, 요거를 중심으로 이제 그 180도 플립을 하면 결국 요 컬럼이 여기 있는 로우가 되는 거죠. 네, 요게 이제 트랜스포즈라는 이제 연산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일단 저희는 모든 벡터는 이런 컬럼 벡터로 먼저 나타내고요. 아, 로우 벡터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것의 이제 이런 트랜스포즈의 연산을 통해서 이제 로우 벡터를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뒤쪽에서 저희가 좀 또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아, 일단은 저희가 그 저희한테 주어졌던 그 모델이 이제 1차식이었는데 이제 변수가 하나였으면 세타 제로 플러스 세타 원 곱하기 x였는데 중요한 건 이제 변수가 한 데이터 아이템에서 주어지는 그 피처가 이제 여러 개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변수들 모두 고려한 형태의 어떤 1차식을 만든다면 당연히 이제 상수가 있고 계속 이렇게 그 각각의 변수에 이제 붙게 되는 가중치를 저희가 설정을 혹은 이렇게 도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우리의 가설이 뭐 이렇다라고 한다면 이게 뭐냐면 이게 집의 크기였죠. 집의 그 우리의 집의 가격은 80이라는 디폴트 값으로 이제 y좌표처럼 있고 그 다음엔 이제 집의 크기 곱하기 0.1 그 다음엔 이제 이 x2는 방의 개수였죠. 방의 개수 곱하기 0.01 뭐 아, 마루의 개수 곱하기 3 그 다음엔 그 집의 가격에 비해 집의 연식에 비해서는 집의 연식 곱하기 2의 빼기 반비례하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설이 설정이 됩니다. 그 다음엔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파라메터 그러니까 저희가 학습해야 되는 최저의 값으로 도출해야 되는 파라메터는 당연히 이 변수 개수만큼 이제 비례해서 이제 쭉 늘어나게 됩니다. 각각의 변수에 붙게 되는 가중치가 다 따로따로 있으니까요. 뭐 그냥 이렇게 모델을 저희가 심플하게 확장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엔 좀 전에 이제 말씀드린 어떤 그런 이제 벡터 그리고 그 벡터들의 이제 컬럼 및 이제 로우 벡터들을 가지고 뭔가 지금 이렇게 나타낸 요 수식을 저희가 좀 또 간단하게 쓸 수가 있고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요. 자, 이 주어진 어떤 그 저희의 피처 벡터는 요 x1 집의 크기, 방의 크기, 방의 개수 뭐 이렇게 쭉 이렇게 붙겠죠. 그러면 저희의 피처 벡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요만큼 x1부터 xn까지 n이 바로 피처의 개수였죠. 그래서 아까 여기서는 n이 4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테이블의 예제에선 여기까지는 뭐 쉽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이 피처 벡터에다가 아 그냥 요 값을 1을 맨 위에 이제 하나를 더 추가를 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위에 있는 식에서 지금 세타 제로는 이게 y절편이기 때문에 어떤 것과도 곱해지지를 않는데 저희가 얘에다가 x0라는 어떤 가상의 피처 근데 그 가상의 피처는 모든 데이터 아이템에 대해서 모든 데이터 아이템이 다 공통적으로 이제 그 가상의 피처에 대해서는 1인 값을 가진 형태로 이제 피처를 하나 더 추가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 1이라는 어떤 네, 추가적인 피처를 첫 번째 디멘전으로 두어서 그걸 x0라고 해갖고 쭉 하면 xn까지 그러면 이거는 이제 그 디멘전은 n 플러스 1 디멘전을 가지는 벡터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요거랑 이제 그대로 대응되는 또 이제 컬럼 벡터를 생각을 하되 왜냐하면 디폴트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컬럼 벡터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컬럼 벡터의 이제 그 값들은 이제 세타 0부터 세타 n까지 이렇게 있는 컬럼 벡터 그리고 그것도 차원은 이제 n 플러스 1이 된다면 저희는 이 위에 있는 요식 저희의 가설로 나타내어지는 1차 결합으로 만들어지는 조식은 바로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지금 요것과 요것의 곱 플러스 요거와 요거의 곱 또 요거와 요거의 곱 이렇게 나타내질 수가 있고 이게 곧 주어진 두 개의 벡터의 이제 내적으로 저희가 쓸 수가 있겠죠. 이게 곧 내적의 정이니까요. 그래서 그 내적은 곧 이렇게 나타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곧 무슨 소리냐면 두 개 중에 어떤 거를 트랜스포즈를 해도 상관은 없대. 이제 그 세타를 일단은 이런 식의 로우 벡터로 만들고요. 로우 벡터로 만들어서 즉 세타 트랜스포즈라고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이제 입력 피처 벡터를 인풋 피처 벡터를 x라는 컬럼 벡터로 만들어서 세타 트랜스포즈 곱하기 x 이렇게 곱하면 이렇게 이제 내적을 하게 되면 이게 곧 이렇게 식이 쓰여지겠죠. 그래서 세타 트랜스포즈 x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위의 식은 뭐가 이렇게 점점점 뭐 x 세타 0 세타 1 곱하기 x1 뭐 이렇게 쭉쭉쭉 계속 써서 이제 그 어떤 약간은 n개의 그 피처 개수가 굉장히 많을 때 아 이렇게 좀 점점점이니 막 이런 좀 복잡하게 식을 써야 되는데
요것들을 각각 다 어떤 그 값들을 쭈루룩 그 원디멘셔널 1차원 배열로서 갖고 있는 이 벡터로서 그리고 컬럼 벡터로서 정의하면 이제 수학적으로 이제 그 컬럼 벡터들 두 개에 주어진 벡터들의 내적을 왼쪽에 꼽혀진 벡터의 이제 로우 벡터로 만들어서 이렇게 쓰면 이제 이 위에 있는 요식을 굉장히 좀 컴팩트하게 이제 쓸 수가 있게 됩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여기까지. 네, 그러면 뭐 하여튼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건 저희가 알았고요. 그다음엔 저희가 아까 저희가 그 이제 배웠던 그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여기서도 이제 그대로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설이 이렇게 쓰여질 수가 있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뭐 쓰여질 수 있다는 건 저희가 알고 있고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할때 이제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모식이 좀 되게 복잡하게 생겼는데 이제 뭐 아까의 예제랑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네, 요 예제를 아까 저희가 잘 한번 저희가 논의를 했었고 그다음엔 그 전에 이제 요 각각의 이제 세타 제로와 이제 세타 원에 대한 편미분식을 저희가 이렇게 이제 유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요 지금 변수 하나짜리, 그러니까 입력 변수가 하나짜리였던 식이 요 세타 제로 플러스 세타 원의 x 이 i번째 피처 곱하기 세타 원 요거였는데 지금 만약에 변수가 두 개가 된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세타 제로 플러스 세타 원의 xi번째 데이터가 있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첫 번째 피처. 그다음에 또 세타2의 xi번째 피처, i번째 데이터 아이템의 두 번째 피처. 이게 저희의 가설이 되는 거잖아요. 요 지금 추가적인 요 텀이 하나 더 확장이 된 겁니다. 그렇죠? 네, 그게 우리의 요 하이포테시스 자리에 이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편미분은 누구누구에 대한 편미분을 구해야 되냐면 당연히 세타 제로, 세타 원 그리고 추가적인 파라미터인 세타 2까지의 편미분을 구해야 되겠죠. 거기까지는 그렇고 그러면 이 과정을 한번 그러니까 각각의 편미분의 과정을 한번 또 저희가 생각을 해본다면 뭐 여기 자리에 이제 세타 제로 플러스 세타 원 곱하기 1 이거는 이제 x가 1이었을 때 이제 y가 3이었다라는 건데 이제 첫 번째 데이터 아이템에 대해서 이제 주어지는 피처 값은 두 개가 되겠죠. 그래서 세타 원 곱하기 1이고 플러스 세타 2 곱하기 두 번째 데이터 아이템이 가지는 아저첫 번째 데이터 아이템이 가지는 두 번째 피처 값이 뭔가 곱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의 이러한 테이블은 이 테이블이 어떻게 바뀌냐면 이제 여기가 x가 여기가 하나가 x가 요첫 번째 컬럼이 있대. 이게 첫 번째 피처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마치 집의 크기였고 두 번째가 뭐 방의 개수였다면 이제 요 x1이라는 첫 번째 피처, 그다음에 또 x2라는 두 번째 피처가 있겠죠. 그거 다 하여튼 저희한테 주어지는 학습 데이터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값을 바탕으로 아까의 요 식을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게 이제 요 자리에 이렇게 들어갈 것이고, 네. 그러면 이제 그것에 대한 이제 편미분은 또 거의 똑같거든요. 편미분이 똑같은데. 어디서 바뀌냐 하면, 그러니까 세타 2에 대한 편미분을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까지 똑같고 요 자리에 뭐가 붙냐면 세타 1에 대한 편미분은 여기가 1이 되고요. 왜냐하면 세타 1과 곱해지는 피처 값이 혹은 입력 변수 값이 이제 x1이고 물론 이제 i번째 데이터에 대한 이제 첫 번째 피처가 세타 1과 곱해지기 때문에 그것을 편미분을 하면 이제 요 값이 튀어나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엔 이제 세타 2에 대한 편미분은 다 똑같은데 이제 여기 자리가 뭐가 되냐면 x 두 번째 피처 값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딱그 차이만 있는 겁니다. 이해 가시나요? 네, 그러면 자, x1, x2, y 이렇게 있을 때, 뭐, 얘가 1, 2일 때 y가 5가 나오고,
두 번째 데이터 아이템은 뭐 3 마이너스 1일 때 뭐 7이 나온다. 뭐 이렇게 쭉 이렇게 학습 데이터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저희의 이제 가설은 뭐가 되냐면 세타 0 플러스 세타 1의 x1 플러스 세타 2의 x2 이렇게 되는 것이고, 네, 그 다음엔 저희는 여기서 이제 입력 그 아까랑 똑같이 보면 세타라는 어떤 벡터를 세타 0, 세타 1, 세타 2 이렇게 컬럼 벡터를 쓰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x라는 입력 변수의 벡터를 여기는 x0, x1, x2가 되는데 이 x0는 무조건 이제 1이죠. 이렇게 하면 지금 좀 전에 슬라이드에서 나왔던 걸 복습을 하고 있는 건데 요거는 그러면 세타 트랜스포즈 x 즉 세타 0, 세타 1, 세타 2에다가 x0, x1, x2라는 이런 네 이렇게 나타내시죠. 자, 그 다음에 뭐 자, 코스 펑션은 이제는 세타 0, 세타 1, 세타 2에 대한 펑션이고요. 그 다음에 뭐 하나만 더 해보면 뭐 2, 3, 4 뭐 이렇게 해보면 이제 또 똑같습니다. 뭐 2 곱하기 트레이닝 데이터의 개수는 3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네. 세타 0 곱하기 1 플러스 세타 1 곱하기 1 플러스 세타 2 곱하기 2 이게 이제 요걸 넣은 거죠. 요걸. 그렇죠? 이거는 뭐 제가 끝까지 계산을 하진 않겠지만 여기다 마이너스 5 이거에 제곱 그죠? 이게 첫 번째 데이터 아이템의 예측치와 예측치 빼기 실제 값의 즉 그 에러의 제곱이고요. 이거 하여튼 계속 길어집니다. 뭐 두 번째는 뭐 세타 0 곱하기 1 플러스 세타 1에 곱하기 3 플러스 세타 2에 곱하기 마이너스 1 빼기 7 에 제곱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가 더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이거는 편미분을 해보시면 또 똑같은데 이제 이렇게 이거 네. 그러면 이제 요 2가 다 이제 앞으로 나와서 얘랑 이제 약분이 되니까 없어질 것이고 그래서 이제 여기는 그냥 3분의 1 n분의 1이죠 그 다음에 또 세타 0 곱하기 1 세타 1 곱하기 1 세타 2 곱하기 2 마이너스 5 에다가 곱하기 그냥 1이죠 왜냐면 요거 그쵸 근데 이거는 이제 여기서는 뭐냐면 바로 얘입니다 x0 즉 세타 0는 그냥 따로 이렇게 떨어져 있었던 게 아니라 세타 0 곱하기 x0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냥 1이라는 거를 그냥 x0라고 지금 쓰고 있으니까요 네 그렇지만 어찌됐건 요렇게 쓸 수 있고 또 두 번째에다가 여기는 뭐가 되냐면 여기도 또 1이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도 또 1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똑같이 세타 1에 대한 편미분은 역시 또 3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또 그대로 쓰고 여기 곱하기 뭐가 되냐면 뭐가 될까요 3이 됩니다 아 맞나요 아니다 여기가 1이 되죠 바로 이번엔 요거를 갖고 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만큼에다가 또 뭐가 되냐면 3이 되죠 그리고 또 똑같은 거에 2가 되고요 그렇죠 즉 얘 1, 3, 2는 어디서 왔느냐 바로 여기서 온 거죠 또 하나 세 번째 텀에서도 세타 1과 곱해지는 값은 결국은 요 x 1일 테니까요 네 그 다음에 그 지금 세타 2가 하나 더 생겼죠 왜냐하면 변수가 지금 입력 변수가 두 개가 됐으니까요. 그럼 뭐 똑같죠 사실. 여기에 또 뭐가 곱해지느냐? 이번에 요 2가 곱해지는 거죠.
그래서 2 플러스 네, 그 다음에 또 에러 텀에다가 마이너스 1 플러스 또 에러 텀에다가 3 요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변수가 하나 확장이 됐다 하더라도 사실 그대로 네, 아까 저희가 이제 편미분을 유도를 하는데 썼던 그 식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세타 1이나 2는 실제로 이제 x1과 x2의 곱해지이기 때문에 실제 거기서 쓰이던 x1 값과 x2 값을 곱해주는 거였잖아요. 뭐 이거는 이렇던데 이건 이런데 이제 x 이게 세타 0 같은 경우도 이번에는 여기가 이제 곱하기 x0가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x0가 여기에 다 이렇게 곱해진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x0는 뭐냐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무조건 붙박이로 저희 1이라는 디폴트 값을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세타 0와 세타 1, 2, 3와의 어떤 구분 자체도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식에서는. 그렇죠? 그냥 어찌됐건 예측치 빼기 실제값 그 값에다가 결국 그 세타 0에 대한 편미분이다. 그러면 그 값들에다가 이제 x0 값들을 다 곱해주면 되고, 근데 x0는 지금 다 이제 1이었고요. 그 다음에 세타 1에 대한 편미분이다 라고 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이 에러 값에다가 x1 값을 곱해주고, 세타 2에 대한 편미분은 다 똑같은데 x2에 대한 요거를 곱해주고, 그냥 요겁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자, 그러면 이게 뭐 굉장히 좀 복잡해 보였지만 뭐 결국은 뭐 별게 없는데요. 그 이 오른쪽 이 피처 개수가 이제 한 개가 아니라 그 이상일 때 보시면 이 각각의 세타 0, 1, 2에 대해서는 이게 알파는 스텝 사이즈로서 이제 0.1처럼 이렇게 들어가는 값이고 이제 n분의 1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네 각각의 데이터 아이템에 대해서 예측된 값 빼기 실제 값 그 다음에 그 이게 세타 0에 대한 거면 세타 0는 항상 x0랑 곱해질 것이기 때문에 이 x0 값을 곱해주고요. 근데 그게 항상 곱하기처럼 1이었죠. 그 다음에 세타 1에 대해서는 바로 x1 값이 다 곱해지는 버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쵸? 그래서 이 수식이 이렇게 뭐 좀 복잡해 보이지만 저희가 좀 전에 여기서 봤던 요거를 지금 일반화해서 써놓은 식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엔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럼 다음 약간 소주제로 넘어가서 이 피처가 이제 여러 개 있을 때 이 피처 스케일링이라는 요소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피처 스케일링은 지금 보시면 여러 개의 피처를 사용 이렇게 다 통합해서 뭔가 y값을 저희가 예측을 할 때는 각각의 피처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단위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까 집의 크기가 있었다면 두 번째는 이제 집에 그러니까 방의 개수가 있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가지는 값의 범위는 사실 실제로 이렇게 집의 크기는 뭐 한 2,000 스퀘어 피트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방의 개수는 뭐 한 1에서 5까지. 그러니까 레인지 자체가 이제 그 집의 크기는 뭐 한 1,000 단위로 이렇게 값들이 보통 이제 나타나고 있고 x2라는 방의 크기, 방의 개수는 이제 뭐 1에서 5. 그러니까 뭐 1의 자리에서 이렇게 값이 대부분 분포를 하고 있겠죠. 그러면 이 경우는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 저희의 로스 펑션이 약간 이렇게 동글동글한 산이 아니라 이렇게 좀 굉장히 좀 한쪽으로는 경사가 굉장히 급하고 한쪽으로는 경사가 굉장히 완만한 산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자, 저희가 집의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가 물론 집의 크기가 크면 방의 개수도 많긴 하겠지만 어찌됐건 두 개를 조금은 독립적인 어떤 별도의 혹은 별개의 요소로 저희가 생각을 한다면 사실 두 개가 어떻게 보면 엇비슷하게 집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러니까 뭐 방이 개수가 많다는 거는 뭐 하여튼 뭐 집의 크기도 그만큼 뭐 좀 어느 정도는 비례할 거라는 뜻이 되고 따라서 이제 집의 가격도
집의 어떤 총 크기 개수만큼이나 방의 개수도 이제 영향을 끼치는 정도는 비슷할 겁니다. 근데 사실 저희의 집의 뭐 어떤 가격은 이 집의 가격은 실제로 이 X1 뭐 이제 세타 제로 곱하기 1 이거는 뭐 그렇다 치고 이 X1은 이게 천 단위에서 놀고 있으니까 예를 들면 천 단위에서 값을 갖고 있으니까 얘는 예를 들면 뭐한 개수 값이 한10 정도라고 생각을 한다면 실제로 방의 크기인 X2에 대해서 묻는 것은 이제 실제로 집값에 이제 비슷한 정도로 영향을 끼치려면 X1은 천 단위로 이렇게 값을 가지니까 10을 곱하면 이게 만 단위가 될 거고요. 그러면 얘는 이제 1의 단위니까 실제로 얘가 가지는 값은 한이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그 저희가 가지게 되는 이 가중치 값이 실제로 X1과 X2가 이제 비슷한 정도로 영향을 끼치려면 근데 이제 X1과 X2가 가지는 그 값의 범위들이 다 상이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X1이 굉장히 더큰 범위로 이제 존재하고 있으면 그것에 붙는 가중치는 네, X2에 붙는 가중치에 비해서 훨씬 작을 수 있겠죠. 네,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실제 그러니까 이게 뭐 가설적이 알겠죠. 가설이 또 나와서 그렇지만 하여튼 이게 좀 저희의 어떤 그 최적의 이제 모델로 도출되는 어떤 그 가중치 값이 10이고 저희가 이제 만이다 라고 한다면 이 값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그냥 랜덤하게 이니셜라이즈를 하고 뭔가 이렇게 했을 때는 그러니까 이 값과 이 값이 있다면 실제로 이제 이 값은 저희가 10 단위에서 이제 형성이 되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X1은 훨씬 더 변화폭이 크니까요. 그러니까 이 실제로 이 값을 저희가 그레디언트 디센트상에서 이제 10을 만약에 플러스 1만큼으로 변화를 해갖고 11이 됐다. 근데 이 만이라는 게 플러스 1만큼이 변환이 돼서 만 1이 됐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이 만이 사실 만 1이 되면 저희의 예측치의 값의 변화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X2는 그래봐야 1에서 5까지니까요. 근데 이 11이 됐으면 11에다가 이 어떤 천 단위에서 값을 보통 가지게 되는 그 값과 이 11이 곱해지면 사실 뭐말 그대로 천 단위로 값이 왔다 갔다 하겠죠. 얘는 이제 여기서 1이 바뀌면 뭐한말 그대로 1에서 5 정도를 왔다 갔다 할 것이고요. 그렇게 된다는 말은 요 이제 그 개수 값에 대해서 저희 그 모델의 예측치가 굉장히 좀 들쭉날쭉하는 그 정도가 굉장히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 값은 조금만 변화해도 저희 예측치가 확확 변하고 그럼 예측치가 확확 변한다는 말은 실제로 주어진 값 간의 차이도 이렇게 굉장히 좀 변화폭이 굉장히 클수 있다. 즉, 그래서 이 세타 1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희 모델이 센서티브하게 반응할 수 있는 즉 저희 오브젝티브 펑션이 굉장히 커졌다가 굉장히 작아졌다가 뭐 이런 변화를 굉장히 극심하게 겪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요 세타 2는 상대적으로 뭐 세타 2가 1, 2뭐 이렇게 변해도 이제 저희 모델의 예측치 값 자체가 그렇게까지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저희의 로스가 혹은 이제 실제로 주어진 값과의 차이도 그렇게 많은 변화를 겪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저희 산의 모양, 그러니까 오브젝티브 펑션의 모양은 대충 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세타 1에 대해서는 이 집의 크기라는 천 단위로 이제 변화하고 있는 이 값들과 실제로 이 값들과 곱해지는 이 세타 1에 대해서는 저희 오브젝티브 펑션, 그러니까 산의 모양이 그러니까 단면을 여기 생각을 해본다면 이렇게 뭔가 잘라서 이때 단면을 보면 이렇게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죠. 조금만 세타 1이 조금만 바뀌어도 저희 오브젝티브 펑션의 값은 막 확확 커졌다가 확확 작아졌다 이렇게 돼요. 근데 산을 저희가 이렇게 자르면 여기서는 뭐 단면은 굉장히 완만한 지금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 말은 이제 X2가 어차피 변화폭이 X2는 이제 1에서 5 단위로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곱해지는 이 개수값이 조금 바뀐다 하더라도 네, 저희 오브젝티브 펑션은 좀 뭔가 완만하게 변화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산의 모양이 지금 이렇게 어떤 세타 1과 세타 2라는 이제 서로 다른 파라미터가 있을 때 이게 실제로 x1과 x2가 곱해지게 되는 그 계수값인데 그 x1과 x2가 가지는 그 값의 범위가 굉장히 다름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이 이 x1 방향으로는 어떤 오브젝트 펑션이 굉장히 급격하게 x2 방향으로는 굉장히 이제 완만하게 이렇게 이제 나타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럼 이때 어떤 부작용이 좀 생길 수가 있는가를 말씀을 드리면 자 이제 한 요 지점에서 저희가 그레이디언트 디센트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산을 이렇게 잘랐을 때 이 경사가 굉장히 급하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이때 기울기 값이 굉장히 클 겁니다. 그러니까 기울기의 절대 값이 굉장히 크겠죠. 그러면 같은 스텝 사이즈인 0.1이라는 공통된 스텝 사이즈를 곱하면 여기서 이 기울기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게 뭔가 많이 가겠죠. 상대적으로 y축에 비해서. 자 그럼 y축이라고 보면 지금 저희가 2축으로 자르면 2축으로 이렇게 싹둑 자르면 이쪽은 산이 굉장히 더 완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완만하기 때문에 이때 완만한 산에서의 기울기 값은 즉 y2에 대한 편미분 값은요 굉장히 완만하니까 기울기가 0에 가깝겠죠. 0에 가깝다는 말은 0.1이라는 또 공통의 스텝 사이즈와 곱해지는 그 그레이디언트 값 혹은 편미분 값이 굉장히 작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이 세타 2로의 변화는 변화폭은 굉장히 작을 겁니다. 그러니까 세타 1은 확 변하고 세타 1은 조금 변하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가. 이해가시나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좀 더 직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주변에서 이 후레쉬를 이 주변에서 비추었을 때 산에서 산의 이 지점에 떨어졌을 때 후레쉬를 비추면 지금 이 X축으로의 방향은 굉장히 기울기가 급격하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우리가 그 기울기에 비례해서 많이 가려고 할 건데 이 Y축으로의 그 방향은 산의 경사의 방향은 굉장히 완만하니까 굉장히 조금 갈 거란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X축으로 많이 Y축으로는 조금 가니까 이제 이쪽으로 갈 것이고 이렇게 이제 걸어갔더니 여기서는 또 여기 지점에서의 이제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각각 이렇게 잘랐을 때 이제 단면 을 보면 또 마찬가지로 기울기가 역시 이 요렇게 잘랐을 때 세타 1에 대한 편미분을 구하는 게 세타 1에 대한 편미분을 구하면 기울기가 굉장히 급격할 것이고 그래서 요렇게 지금 그레이디언트 센터 그 업데이트 과정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네. 그러면 하여튼 저희는 요 점이 이제 저점인데 이게 사실 이 점에서는 요로 사실 요 방향 큰 틀에서 봤을 때 요 방향으로 가야 좋은데 이제 그 주변에 자기 점에서 이제 주변의 지형지물 혹은 그 경사만 보고 이제 가니까 그레이디언트 센터라는 게 그런 식으로 가는 거니까 이제 이 세타 1 축으로 x 축 방향으로는 이쪽으로 많이 갔다가 또 돌아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되 이 정작 이제 많은 양을 가야 되는 이 y축으로는 저희가 그 그레이디언트 값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하여튼 요쪽으로는 정작 조금밖에 못 가더라. 그래서 이게 하여튼 이 저점에 도달하기 위한 그 이터레이션 혹은 반복 필요한 반복되는 그 횟수가 굉장히 이제 많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 원인이 어디서 만들어졌냐면 이 오브젝티브 펑션의 요 산의 모양이 어떤 특정한 축으로는 굉장히 급하고 특정한 축으로는 굉장히 이제 완만하고 이런 어떤 편차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이런 좀 극단적인 현상이 발생이 됐고요. 그래서 요거를 저희가 좀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각각의 피처를 저희는 노멀라이즈를 합니다. 즉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이제 X1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 단위로 이제 변화하고 있고 X2는 1에서 5 뭐 1 단위로 변화 1의 자리에서 이제 변화하고 있다면 요 두 개를 저희는 적당히 이제 비슷한 어떤 자릿수로 변화할 수 있도록 이 값들을 뭔가 좀 공평하게 좀 맞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이즈는 이제 그
스퀘어 핏으로 나타내어지는 요 사이즈라는 피처는요, 집의 크기라는 피처는 그 집의 크기가 가지는 그냥 최대 값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역시 방의 개수라는 피처도 저희가 갖고 있는 아이템이 갖고 있는 이 방의 개수라는 피처에서 제일 큰 값을 이렇게 나눠주는 거죠. 그러면 저희는 이 값을 항상 이제 0에서 1 사이로 이제 다 뭔가 노멀라이즈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노멀라이즈 혹은 정규화 혹은 저희가 스탠다다이제이션 혹은 표준화, 이렇게 이제 표준화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각각의 요 개수 값들은 대략적으로 이제 비슷한 값들을 가지게 되겠죠. 왜냐하면 이 x1과 x2가 결국 모델에 저희가 비슷한 정도로 반영이 된다라고 했을 때 x1과 x2의 크기의 그 변화폭을 대략적으로는 이제 비슷한 다 1의 자리로 다 맞춰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개수값도 따라서 이제 그 비슷한 값으로 이제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산의 모양이 이렇게 좀 더 어느 축으로 봐도 경사가 대략적으로는 비슷한, 그렇게 되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 저점에 도달하는데 실제로 각각의 이제 이터레이션에서 그 이제 발생하게 되는 그 움직이게 되는 방향이 거의 저점에 가는 그 방향으로 볼 때 이렇게 뭔가 갈팡질팡하는 패턴이 이제 많이 상쇄가 되는 거죠.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단위가 다른 여러 개의 피처를 노멀라이즈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이 그레이디언트 디센트를 통해서 알고리즘 이 수렴값을 수렴된 그 최적의 그 모델 파라미터를 구하는 데 필요한 그 이터레이션의 수를 훨씬 줄일 수가 있어서 이제 실제 이 학습 시간을 확 단축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저희가 이제 이 피처 스케일링이라고 부릅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이 피처 스케일링은 지금 말씀드린 이 최대값으로 나눠주는 것뿐만 아니라 좀 몇 가지 이제 좀 변종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네, 피처 스케일링은 이렇게 최대값만을 고려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반면에 이제 최대값과 또 최소값까지를 또 고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최대와 최소값을 고려를 했을 때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 되고 최대값은 이제 1이 되도록 이제 뭔가 조절을 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경우는 예를 들면 뭐 이 주어진 어떤 이 테이블에서 자, 요 딱 네 개의 피처만을 보면 요 네 개의 데이터 아이템을만 보면 이제 x1은 집의 크기이고 지금 852가 미니멈 값이고 이제 맥시멈 값은 지금 2104입니다. 그럼 이 경우 이제 아까 최대값만을 고려해서 이제 그 최대값으로 나누면 이 2104로 나누게 되겠죠. 그러면 그때 어떤 노멀라이즈 된 피처 값은 이제 얘가 1이고 얘는 뭐 2104분의 852 해갖고 뭐 한 3분의 1 정도, 그래서 뭐 한 0.3 정도의 값을 가지게 될 것이고요. 뭐 이렇게 노멀라이즈가 되는 거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민, 맥스, 미니멈 값과 맥시멈 값을 다 고려를 하는 식으로 하게 되면 이게 이제 미니멈 값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맥시멈 값입니다. 그러면 그냥 노멀라이즈 하는 공식을 제가 그냥 소개를 드리면 어떻게 하냐면 자, 이 x1이라는 피처 값에다가요, 저희는 미니멈 값을 뺍니다. 852를 빼죠. 852를 이렇게 빼면 실제로 이 852인 값은 0이 되고요. 그쵸? 그 다음에 2104라는 값은 2104 빼기 852가 되겠죠. 그러면 1300, 뭐 1250인가요? 네, 1252가 됩니다. 그러면 이 1252를 여기다 네, 그러니까 이 850, 그러니까 요 과정을 하면 852는 0이 되고 얘는 1252가 되겠죠. 네, 그러면 자, 저희는 지금 이 852를 뺐으면 이제 이 값을 이제 0에서 1252로 만들어 줬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네, 그냥 1252, 즉 미니멈 값과 맥시멈 값의 차이로 이렇게 나누면, 그러면 이때는 이 852는 852를 뺐기 때문에 0이니까 0을 1252로 나눠도 당연히 0이 되고요. 그 다음엔
여기서 이제 1252, 그러니까 미니멈 값을 뺀 이 값을 이제 저희가 실제로 이 값으로 나누게 되면 이 값은 이제 1이 되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실제로 이제 저희의 미니멈 값을 0으로 매핑을 하고 맥시멈 값을 이제 1로 매핑을 하는 그런 과정을 수행하는 변환이 됩니다. 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엔 또 이 값을 네, 마이너스 1로, 그리고 이 값을 이제 1로 변환을 하려면 이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요 2104와 이제 852의 중간값, 이제 평균값을 따집니다. 평균값을 따지면 얼마가 되냐면 이제 2956이 두 개를 더한 게 되고 이거를 반으로 나누면 이제 1 1478 이거의 평균이 되겠죠. 1478 이거의 평균이 되면 여기다가 저희가 1478을 다 이렇게 빼줍니다. 네, 그래서 x 1 빼기 1478을 해준 다음에 네, 그러면 이제 얘는 뭐가 되냐면 이거 얼마가 되겠죠? 이 계산이 점점 좀 버거운데 이거 한 650이라고 하겠습니다. 얘는 뭐가 되냐면 평균을 이제 빼줬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항상 마이너스 650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그 650을 나눠주면 네, 650을 나눠주면 저희는 이 값을 마이너스 1 그리고 이 값을 1로 이렇게 매핑을 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실제로 이제 우리의 특정한 피처가 가지는 이제 미니멈과 맥시멈 값을 고려해봤고 네, 이렇게 노멀라이즈를 실제로 원하는 값들로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5332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노멀라이즈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훨씬 이거 갖고 할 걸 그랬네요. 얘는 훨씬 쉬웠는데 맥스는 5고 이제 미니멈 값은 2니까 평균값은 뭐 2.5 2와 5의 중간값이 이제 3.5가 돼갖고 네, 5값을 빼주고 뭐 이렇게 나눠주면 또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피처 스케일링을 하는 방식이 있고 또 하나의 피처 스케일링이 있는데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저희가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로 해갖고 오늘 수업도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점수 50점 나왔어요. 그래요? 네. 아, 그죠. 뭔가 바르게 쳐서 치셔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가르치고 네네. 영어치고 뭐 그런 거 나중에 보세요? 아니면 네, 그냥... 나중에 봅니다. 아, 네네. 이거 피처 스케일링 다음 시간에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시면 안 돼요? 아, 네. 그럴게요. 네. 그것은... 네.